자, 60년 역사의 남해양 유업 최대 주주가 결국 사모펀드로 바뀌게 됐습니다. 자, 이번 변경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해석을 해볼까요? 네, 남양유업과 이 한앤컴퍼니, 한앤코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벌써 3년 가까이 끌어온 법정 다툼이었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최초에 불거진 거는 2021년에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서 촉발이 됐는데요. 이제 당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4월에 남양유업이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되진 않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불가리스를 뿌렸더니 예. 활동이 좀 억제가 됐다. 이걸 가지고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뭐 과학적으로 어떤 검증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뒤늦게 좀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 홍원식 회장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때 이제 홍원식 회장이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이 남양유업 지분 53.08%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이제 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. 당시 이제 지분 매각 대금이 3,107억 원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홍 회장이 돌연 그 한 이제 두 달 정도 지난 7월 30일에 이제 한앤코의 주식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한 겁니다. 계약한 두 달 만에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계약 두 달 만에 이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건데 당연히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도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거의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회장 지분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한앤코로 바뀌게 된 겁니다. 네, 참 뭐 오너 리스크가 현실이 된 회사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 상황인데요. 자,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? 네, 아무래도 뭐 남양유업이 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던 그 전적이 있는 만큼 한앤코는 좀 남양유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남양유업의 이제 전문 경영인 CEO를 앉혀서 경영 효율화를 좀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. 네.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오너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. 또 일각에서는 이제 남양유업의 사명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사명이요? 맞습니다. 네. 이제 남양유업의 이 남양이 홍원식 회장의 본관인 남양홍씨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해요. 아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남양이라는 이름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한앤코가 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제3의 사명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참 오너 리스크 위험하다 했지만 이제 회사 경영권까지 이렇게 뺏길 정도의 상황이 됐네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